전국 도시가스관을 통해 수소를 20%까지 섞은 가스를 각 가정에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연구가 시작됐습니다. 오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도시가스 배관수소 혼입 연구개발 사업을 2026년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연구에는 280억 원의 자금이 투입됩니다. 산업부는 이 사업을 통해 도시가스 배관에 수소를 20%까지 섞었을 때 가정의 가스 시설이 안전하고 원활히 작동하는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. 또 혼합가스 제조와 공급 및 사용 등 전체 단계에 걸친 안전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.